증권주가 40배 올라가고 은행주가 맞아요. 60배 올라가고 트로이카라고 할 때 트로이카라 할 때 예. 판사 검사 위에 정사라고 그래가지고 증권 예. 밴드를 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돈 받으려고 뭐 머리 팍 트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우리는 닷컴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수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라는 게 1년 안에 맞지 않으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1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투자가 인내심 또 1년이고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정말 여쭤보는데 그래도 같이 투자가 좋은 방법입니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신과 함께 특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저 김프로와 함께 하시는데요. 글쎄요. 최근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실전 투자자들을 몇 분 같이 모셨잖아요. 최준철 대표, 박성진 대표, 그리고 정채진 프로,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모시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참 투자의 선배 그리고 형님, 어른으로 호칭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아주 진솔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투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의 투자 대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 직장, 그것도 운용사에서요. 임원만 21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1년 중에 7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셨고 그 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여러 경험을 나누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시죠. 이상진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진입니다. 아이고 이거 진작 한번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연이 오늘에서야 닿았네요. 아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에 2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아예 설립을 하신 거죠, 같이? 네, 그 제가 와서 이제 설립 절차를 밟았죠. 예. 물론 이제 대주주는 따로 계시지만은 예. 그 실무적인 일은 제가 맡아서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신영자산운용하면 얼핏 생각나는 펀드 이름 마라톤. 마라톤도 있고 예. 뭐 밸류코베당 예. 네네 그런 펀드들이 그런 우리나라에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가치 투자의 선구적인 자산 운용 하우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산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저도 이제 뭐 크게 봐서 증권업계 후배가 됩니다만은 언제나 유쾌하시고 또 좌증을 즐겁게 해주시는 선배님으로 정평이 있으신데 신용자산운용 설립하실 때 이제 이사로 참여하신 그 전에는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신영증권에 87년도에 입사를 그 전에는 현대중공업에 있다가 네. 제조업에서 이제 제가 원래 공부를 법학을 하셨잖아요. 네, 법학을 했죠. 예. 그래서 워낙에 우리 동문들이 실력들이 예. 쟁쟁해가지고 예. 판금사로 도저히 승부가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법대생들이 잘 가지 않는 제조업으로 예. 제가 이제 방향을 잡고 예. 현대중공업 와서 한 4년간 근무를 했었죠.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중공업에서는 배를 팔았습니다. 아, 세일즈. 세일즈. 예. 네, 그 소위 십셀즈라고 그러는데 선박 영업을 제가 한 5년 정도 예. 이렇게 하면서 네. 아주 참 재밌었어요. 그때도 예. 재미가 있었는데 금융에 눈을 뜨게 된 동기가 두 가지 정도 저는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때 저희들이 로얄 더치셸이라는 회사, 예. 엄청나게 큰 회사의 자회사에다가 유수선을 팔게 됐어요. 유수선을 예. 팔게 됐는데 이제 건조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셸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짐작은 했지만 어디까지나 셸 자회사의 탱크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코엑심에서 뭘려고 했냐면 수출입은행. 코엑심이라는 게 수출입은행이에요. 수출입은행이죠. 네. 뭘려고 했냐면 그때 무조건 다가 선주가 코엑시부터 선박 융자를 받아갑니다. 네. 융자를 받아가고 약소금을 제출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약소금에다가 세계에서의 트리플 A급 은행의 보증을 받아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로얄 더치셸 얘기를 하니까 네. 더치셸이 야 BOA가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낮은데 네.
우리가 보증해 주면 안 되냐? 모회사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BOA가 로얄 더치 셀보다 신용급이 더 낮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지금도 아마 낮지 않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가 신용 등급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조건 그때는 은행이 최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은행 보증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들이 뭐 받아오긴 받아왔고 이제 건조 계획 무사히 잘 진행됐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의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서 이게 신용 등급이라는 게 뭔지 그 신용 등급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CL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 매출이 대한민국 GDP보다 컸어요. 아 그래요? 정말 호랑이 밥을 먹던 시절이란 표현이. 1982년도 이야기입니다. 83년도인가 뭐 86년 고무렵인데 그래서 야 한 회사 지금도 뭐 애플은 뭐 회사죠.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 그렇죠. 뭐 넘었으니까 뭐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플 보고 뭐 야 BOA 보증서 받아와 이러면 뭐 지금 뭐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참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외국에는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금융도 신용등급이 도대체 뭐다 S&P가 뭐고 무디스가 뭐다 하는 걸 제가 처음에 예쁜 귀담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정크본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때의 비즈니스 위기란 미국 잡지를 계속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정크본드니 뭐 월스트리트의 뭐 마이클 밀칸이 뭐 정크본드의 황제니 이 사람이 연봉이 그 당시에 5억불 받아간다 그랬어요. 5억불? 네. 어우,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 당시에 5억불이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뭐로 이 사람이 받아갔냐 때문에 정크본드로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더라고 이 사람이. 그때가 드럭셀 번햄 램버트인가요? 하는 그 유명한 회사. 정크본드를 만들어서 월스트리트의 일약 빅5로 점프한 드렉셀. 드렉셀.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는 물론 마이클 밀칸의 몰락과 함께 파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저는 야, 제조업체보다 보면 이게 좌우지간 금융회사로 가야지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로 가시는 여의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위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면접 보는 자리에 와서 어딜 원하냐 그래서 저는 인수공모부라고 했죠. 인수공모부라고 그랬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언더라이팅 소위 일본식 아마 표기로 인수공모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봐서는 소위 IB로 이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기업금융. 그렇죠. IB로 바뀐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못 모르고 이제 조인하게 된 게 87년. 들어오니까 또 뭐 그 당시에 또 6.29 선언 이후에 87년도가 우리나라 1000포인트 넘어가고 그때 아닙니까? 89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쭉 붐이 돼가지고. 그때 들어오니까 6.29 선언 나고. 정권주가 40배 올라가고 은행주가 뭐 60배 올라가고. 트로이카라고 할 때. 트로이카라 할 때.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 세상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판사, 검사 위에 정사라고 그래가지고 정권밴드를 정사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어서. 그리고 그 당시 하도 이 정권 브로커를 만나기 힘드니까 일반이. 그 당시에 이제 정권회사 지점을 하나씩 더 내려면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아야죠. 그러니까 정권회사 이게 지점이 별로 몇 개 없는 거예요. 대형회사 그러봐야 한 20여 개 있고 뭐, 뭐 한 8개, 6개 있으니까. 명동에 가면 한꺼번에 모여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권회사 지금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워낙 폭등하니까 정권회사 직원과 점심을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이제.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저희 92년도 입사하니까. 92년도는 이미 장이 좀 꺾였을, 한참 꺾였을 때. 한참 꺾였을 때죠. 그런데 89년도, 88년도 이럴 때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이야 다 HTS나 뭐 MTS로 하지만 그때는 다 직원회사 객장에서 전표 써서 전표를 썼잖아요. 매수 주문표 써서 그 단말 직원한테 주면 그걸 쳐주는데 이 줄을 순서대로 하면 이제 효과가 늦어지니까 주문서를 책에 넣고 그 사이에 만 원짜리 몇 장을 끼워 가지고 책을 던졌다고. 그럼 책을 받아가지고 딱 키면 돈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쳐주고. 근데 그랬다는 얘기를. 그런데 아까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 또 우리 신영 정권이 대구 지점을 내려고 대구에 이제 가서 이제 대구에 그 증권사 한번 들렀어요. 대구 시장은 어떤지 조사로 내려갔었는데
아예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아. 사람 하도 미어터지니까. 미어터져서. 그래서 밖에 길 보도에 앉아가지고 예. 호가지를 이만큼 뭉치를 길밖에 내놔. 정권 회사에서. 그러면 밖에서 그 아줌마가 쭉 앉아서 호가를 써. 예. 자기가. 예. 그래서 창문을 집어 던져. 그리고 밖에 이렇게 써놨어. 매매 체결은 오늘 확인 안 된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와서 전화로 유선으로 안 됩니다. 예.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니까. 예. 그 3일이니까 뭐 뒤에 와서 확인해라 본인 직접. 예. 뭐 잔고 확인서를 떼보란 뜻이네요. 3일 그렇죠. 수도 결제니까. 뭐 그때 다주간 뭐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아비 교환이었죠. 예. 이제 그래 그게 1988년. 예. 예. 88년도입니다. 그때는 정권에서 그러다 저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또 사주를 받았어요. 우리 사주. 우리 사주를. 예. 뭐, 뭣도 모르고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한 천주 전 받았었는데, 예. 그게 하루가 지나가면, 예. 상한가로 그때 정권회사 주식이 1988년 그때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우의 유명한 그 예측가께서 88 올림픽 이름이 꺾인다. 예. 라고 하셨는데, 예. 며칠 밑에 내려가다가, 예. 그때 정권주가 3만 원까지 갔다가 우리 저희 신정 정권이 한 2만 2천까지 빠졌어요 다시. 아. 그래서 막 팔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2만 2천까지 내려 다시 상한가로 한 5만 원까지 가더라고. 아. 쉬지 않고. 그게 88년도에 5만 원이니까요. 예, 그게 88년 이렇게 10월 달입니다. 아. 88 올림픽 끝나고 뭐 그 무렵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주 팔면은 거의 월급과 비슷한 정도의.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입사 동기들끼리 진짜 술을 한번 진하게 먹자 그러면 단주 처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맥주를 팔면. 네, 그 단주. 그러니까 10주 미만 그거 17반 네. 팔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은 뭐 단주 팔면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때가 네. 우리나라 정권 붐이 있었던 네. 87년, 88년.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이상진 대표님을 모시게 된 배경도 저는 이제 그때는 대학생 시절이고 대학교 저희 과 선배님들도 몇몇이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등록금을 벌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이제 업계에 있거나 업계를 모니터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 상반기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러시가 그때 이후로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네, 이만큼 강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88년도 기준으로 보면 벌써 22년이 넘은 거죠. 아니죠. 32년인가요? 32년. 30년 이상 된 네. 어떻게 보면 기간 동안 처음 오는 그 이후에 가장 크게 오는 우리 투자자들의 증시 환류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상진 대표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느끼는 바도 많으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결정도 원용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1년 동안 이제 임원으로서 대표이사로서 신용자산 운용을 경영을 하셨는데 신용자산 운용 뭐 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뭐 시기에 따라 좋을 잭도 있고 나쁠 잭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부터 한국의 버크셔 해더웨이가 되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시고 가치 투자 기법을 처음 도입한 운용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토리를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신술회사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삼투가 있었죠. 삼투. 한투, 대투, 국투. 예. 삼투가 있었고 또 이제 지방투신사들. 예. 예,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신술 투신사로서 경쟁하려 그러면 좌우지간 이 사람들과 정하지 않는 분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우리처럼 이렇게 소위 그 가치 투자 3년 예. 내지 5년을 바라보며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래라는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철학을 하고 예. 선포 그대로 하려 그러면 우리 성과가 1년, 2년, 3년 안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있을까? 예. 있을까? 예.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그 당시에 그때 강골 한 20여 개, 30여 개 준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막 무한 경쟁 시대인데.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좌우지간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특화 전략 개념으로 가치 투자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거 만들기 전에
미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네. 미국에서의 가치 투자하고 다 그에 다 제가 만나봤어요. 예. 만나보고 그럼 그때도 외국계 그래서 그만두고 와서 이제 창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전에는 영국의 슈로더 예. 계셨죠. 한국 지점에 그러니까 한국 지점에 네네. 예. 이제 그러면서 물론 제가 영국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의 그 투자 관행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슈로더란 그 영국의 소위 기관 투자 그 당시에 기관 투자만 하더라도 뭐 거의 이제 기업 탐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네. 원칙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업 탐방이라는 게 그 당시 맞습니다. 뭐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예. 96년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기업 탐방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 예측을 하고 실적을 이제 그렇게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는 어차피 10% 20% 마켓 시어를 가져올 수가 없다. 우리 회사는 워낙 적은 회사고 또 이름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만 가져와도 예. 대한민국 투자가에 1%는 최소한 우리 같은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겠냐 설득을 하면은 네. 그분들과 우리가 가도 우리 한 20, 30명의 밥벌이는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 특화 전략으로.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가치 투자가 특화도 아닌 건데 따지고 본다 그러면 예. 그 당시 마더러 워낙에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요. 96년도면 제가 입사 4, 5년 차 정도 됐을 무렵이고 제가 96년도에 주식운용부에 펀드 매니저를 할 때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런 계정을 별로.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 워렌 버핏이라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피터 예. 린치. 피터 린치 뭐. 정도 예. 이제 알려지고 처음 알려졌죠. 이제 예. 워렌 버핏은 뭐 조금 유명하다 예. 조금 전문가들은 좀 알고 있었지만은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투자 방법을 그렇게 뭐 많이 원용하거나 네. 그리고 어차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나 외국에 가치 투자를 별로 인용할 때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그해 먹는 게 최고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매달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멀리 쳐다본다는 게 사실 이제 좀 우스운 얘기 내지는 별 설득력이 없는 얘기. 거기다가요 대표님 제 네. 기억이 맞다면 96년도 어간이면 제가 그 증권회사 프랍 증권회사 고유자산 운용하는 주식운용부의 대리로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할 텐데 저의 가장 큰 과업이 뭐냐면은 3시 반입니까? 3시입니까? 그 3시 장, 그때는 3시 반 3시 반이었나요? 네, 3시 반이었나요? 그 장 끝날 때 순매수를 유지하는 재무부에서 순매수 유지하라고. 예. 아,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거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 예. 아마 지금 저 젊은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금융회사지만 데일리 베이스로 상품 운용의 주식을 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네네네. 상당 기간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었죠. 예. 그런 투자 환경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89년도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 정치가 좀 철에서 무너지면서 무너질 때 예. 그때 그 청와대 문수석이라고 왜 문틀레란 예.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예. 한국은행 발끈형 동원해서 정치를 막 막겠다라고 아주 그렇죠. 예. 무모한 발언을 할 때였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정권 시장에 빠지면 정권 안정기금 조성한다. 중앙기금 예. 조성한다. 혹은 순매수 기조 유지. 삼투신 들어오고. 뭐 삼투신 들어오고. 예.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죠. 당시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무엇이든지 확실히 전 개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 회사 슈로더의 한국 지점의 마켓 스트래티지스트 역할을 하면서 네. 해외 투자자를 많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을 팔기 위해서 예. 가서 설명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질문들이 거의 다가 3년 내지 5년의 그 소위 포워드 어닝스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 그때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개념도 뭐 사실 없었죠. 없었던 예. 시절이거든요. 예. 프리 캐시 플로우를 디스카운트 무슨 너 몇 프로를 했니? 뭐 근데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도 하고 예 질문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그런 데에서 한 4년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와서 얘기하면 참 우습게 되는 이제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전 세계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죠. 서양 사람들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내걸고 예. 시작했는데 97년도에 IMF 위기 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회사 창립하지 1년 만에 IMF 맞은 거네요. 맞은 거죠.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준가가 보통 이제 1,000원 시작하잖아요. 1,000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66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3% 이상 빠졌다는 얘기. 네, 그럼요. 그 나중에 1년 뒤에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97년, 98년 이제 되면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뭐 이제 문화 투자한테 불러 내려가서 뭐 각서도 쓰고. 그 당시에는 뭐 야, 너 내 돈 물려줄래 어떻게 할래 뭐 이제 이런 식이니까. 아유, 정말 이제 엄악한 뭐, 시절이었죠. 예, 참 뭐 그리고 뭐 투자가들이 회사 쳐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는 시절이었죠. 네. 예,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그래도 그것 다 설득을 하면서 지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30몇 년간 이 정권시장에 있으면서 투자가로서 딱 한 번 시장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했다. 한 번? 딱 한 번. 그 다크 버블이었어요. 예. 버블이다. 다크 버블이다. 1999년도 다크 버블이 막나 한참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때 그 벤처기업 육성 나오면서.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잡혔기 났죠. 때문에. 난리 났었죠. 미국의 다크 버블이 한국에 이식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2000년까지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기술이 뭐 100배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름을 다 닷컴으로 바꾸는 시절. 뭐 닷넷, 네, 닷넷, 닷넷 뭐. 다 바꾸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민연금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예. 국민연금 주로 코스닥 같은 데는 별로 투자 안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이분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예. 2000년 1월 달인가 다 불러 모아서 그 투신사 30여국 다 불러 모아놓고 코스닥 펀드를 만들어 와라. 예. 그래서 브리핑을 해라. 어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잘하는 내용을 보고서 돈 준다. 돈 준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돈 받으려면 뭐 머리 팍 터지는 시절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국민연금에 공문을 보냈어요. 예. 우리는 닷컴 버블이라 생각한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 그거는 그래서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일인데요. 없는 얘기인데 아니, 국민연금을 돈을 준다는데 어플라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공문을 보냈죠. 예. 매우 감사하나. 예. 지금은 주식 시세가 이거는 너무 과잉평가되어 있다, 닷컴은. 그때 대표님이 제가 그 공문을 썼습니다. CIO로 예, 하셨나요? 제가 예. 그 공문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뭐 이런 이제 위사람으로 봐서는 뭐 근데 상당히 그때 일하다가 지금은 그분들 안 계십니다만은. 아, 회자 됐겠죠.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거 완전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밑에 실무진들이 예. 이런 회사 처음 봤다. 예. 그래서 신영에 대한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브리핑 자료를 냈거든. 예. 모든 투신사가. 그런데 예. 저희들은 안 냈거든. 그런데 예. 그때 두 개 회사를 선정해서 두 개 상관되게 선정해서 막 돈을 집행했을 거예요. 자금을. 예. 집행했는데 그해 예. 2000년도에 제가 그때 또 내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예. 그 밑에 직원들하고. 코스닥 지수가 2700까지 갈 때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거 10분 정도 간다. 이렇게 이 친구는 1500 밑으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기에서 100만 원 주기로 내기를 했는데 네. 그때 아마 10분의 1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국민연금 집행했던 자금이 다 0이 됐겠죠. 그죠? 그대로 아마 저희 회사가 그때 다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측이라는 게 수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라는 게 1년 안에 맞지 않으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 어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측은 1년 안에 안 맞으면 그거 예측 안. 아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3년 내내. 그 5년 내내 빠진다고. 그리고 그 인디안 기후자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대선배님들과의 그 얘기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어떤 전망도 1년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가의 인내심도 1년이고요. 아, 투자가의 인내심도 1년이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잘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붉은 꽃도 열을 네, 못 간다. 열을 못 간다. 이게 사실 미국이 작년 연말까지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장 호황기였죠. 호황이죠. 그리고 증시도 최장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10년도 호황기면 이제 1년 안에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그건 상식이거든요. 예. 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연찮게도 10년마다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2008, 9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1999년도에 닷컴 버블 그다음 1987년 블랙먼데이 네. 항상 영원히 사고 없을 것 같지만 희한하게 주기가 있어요. 희한하게 주기가 있어요. 10년이든 뭐 12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10년쯤 지나가면 뭔가 좀 세대도 바뀌고 망각을 빠지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이제 하고 사실 있는 이제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말만큼 월가의 투자가를 거지로 만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시 네. 신용자산운용의 CIO십니다. 국민연금에서 각 자산운용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야 요즘 무슨 BBIG니 뭐 빅테크니 뭐 이런 주식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제안서 내. 돈 줄 테니까. 제안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그때처럼 저는,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하죠. 물론 뭐 저런 이제 소위 우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오, 예. 배터리 업종, 예. 뭐 이게 이제 거의 모두 또 플랫폼 업체들, 예. 게임, 그리고 이제 소위 무슨 뭐 빅히트 같은 것도 앞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예, 엔터테인먼트. 예. 물론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들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이 소위 그 꼰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를 봐서는 이건 이제 평가할 수 없는 가치 영역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의 영역에 가 있는 신념. 것들. 신념. 믿음의 영역. 예. 이제 그분들은 믿음의 영역에 가 있고 종교적인 영역에 가 있는 분들이고 예. 가치의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라면 저희들 투자하겠지만은 예. 믿음의 영역에 가 있는 회사는 저희들 투자할 수가 없죠. 겁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게 뭡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최소한 탱저블한 돈이 벌어져야죠. 그죠? 손에 잡히는. 그렇죠. 예. 쇼미더머니죠.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예. 회사가 꿈을 준다. 이거 좋습니다. 예. 예. 꿈을 준 거 다 좋은데 회사도 돈을 3년 안에는 벌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죠? 그래야지만, 오, 회사가 된다 생각하지 10년 내내, 10년 내내 돈을 못 벌면서 예. 꿈만 주고 있으면 그건 투자할 수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투자가로서 본다 그러면 3년 내지 5년 안에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캐시플로우가 발생해야 된다. 그럼, 거죠? 그럼요. 캐시플로우. 예. 어떤 항목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예. 예. 그러지 않고서 10년 동안 기다려보시오 그러면 사실 10년 때 내가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꿈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한 2, 3년 정도는 오케이 라고 가지만 3년 이상 가는 건 그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종교의 영역이고 그건 성직자께서 인도하실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 최소한 뭐 이렇게 숫자 계산해 보면 예. 3년 뒤에 뭐 1년 뒤에 얼마 번다더라.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가서 조사를 현장 가 보니까 예. 현물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그래도 뭐 매출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그런 어떤 확증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조건은 주식이 주식의 가격이 그 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그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싸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거죠, 그죠? 네. 그죠? 예.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좋은 주식인지는 좋은 주식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다시 우리가 은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가치 투자자들을 뭐 여러 가지 이 본인이 난 이런 류의 가치 투자자라고 스스로 명칭도 합니다만은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사는 가치 투자자의 방법론이 있고, 그렇죠.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리저너블한 회사를 위대한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예, 그럼요. 예, 같은 결론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다른 그렇습니다. 예, 투자의 예, 방법론인데 예. 대표님은 어떤 투자를 예, 가치 투자자로 지향하세요? 리스크 해지를 리스크를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 예. 이제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살리는 쪽. 이 쪽 크게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냥 뭐 은행 이자보다 약간 더 높게 높을 예. 정도로. 그런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리저너블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사시는 분들은 예. 진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봐요. 예. 물론 그런 눈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워렌 버핏하고 켄 피시란 두 사람이 유명한 뭐 가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켄 피시는 미래의 가치에 방점을 두는 사람 같아요. 제가 오히려 성장주. 그럼요. 그래서 예. 사실 가치라는 게 꼭 뭐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성장 그렇죠. 가치도 매우 중요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은 성장 가치를 보고 사실은 베팅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저도 성장 가치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그 성장 가치가 저는 3년 안에 보여줘야 된다. 현물로 뭔가 캐시로.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위대하신 투자가들 중에 일부는 야 캐시를 안 보여줘도 돼. 네. 내가 보니까 저거는 한 10년 뒤 캐시가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네.
라고 확신을 하시고 베팅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이제 근데 사실은 돈은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하면. 그렇죠. 성공하면. 근데 성공하냐? 그거는 뭐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책도 쓰시고 뭐 역사에 예. 남고 뭐 위대한 투자가로 이제 분류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은 100개를 연구를 시작하면 한두 개밖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약 개발은 외국에 있는 모든 그 세계 글로벌 굴지의 빅5 파마 회사가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한두 개 만든다더라. 네. 그것도 뭐 실패 확률이 꽤 높다더라. 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주에 저렇게 많은 꿈들을 네.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분들도 알고 있다. 이 정도 사실 다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죠? 다만 꿈을 한번 베팅해보겠다. 아까 말한 대로 리즈브라는 회사를 위대한 가게에 한번 사보겠다. 라고 아마 그렇게 보시는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투자의 신념이라든지 태도를 견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위기 워낙에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사실 네,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네. 수타코도 많이 빠지고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데는 CIO가 사임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네, 네.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유, 이 지배구조의 문제도 그렇고 또 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서의 그 정보도 난 모르고 저평가인 줄 알았더니 아주 시체 말로 뭐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5층까지 쭉 내려가고 또 두더지로 땅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더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고. 예. 뭐 그리고 뭐 거의 다 이제 포기를. 그러니까. 네, 포기도 예. 하고 본전만 오면 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본진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당분간. 네. 현직에 계실 때는 그래도 운용사의 CIO, CEO를 오래 하셨으니까 어쩌면 타이틀 때문에 자리 때문에 본심이 조금 흔들리셔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회사로부터 이제 퇴직을 하시고 네. 더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정말 여쭤보는데 그래도 가치 투자가 좋은 방법입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직상 보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 제한테 누가 와서 아 저 선생님 네. 이 정도 사면 내일 따상입니다. 그럼 제가 안 사겠어요? 제가 언제 골드만삭스에 갔을 때 네. 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참 너희들 운영하기 편하겠다. 미국 투자가들은 그래도 3년, 5년씩 기다려주지 않느냐. 장기 예, 투자가들 예.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냥 웃으면서 얘를 또 한 달 안에 돈 벌기를 바래. 그런 얘기하지 마. 아, 미국도 똑같아. 이거죠? 사람 투자가라는 것은 예. 네가 같이 투자를 하든 예. 무슨 투자를 하든 내가 알 바 아니고 예. 쇼미더 많이거든요. 그건 사실 뭐 그건 인간 본능이고요. 저도 당장 이러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누가 이거 뭐 내일 30% 무조건 상한가 칩니다. 네. 그러면 당장 달러 빚을 내더라도 살지도 모르죠. 그런 유혹에 확신이 있다면. 예, 네,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제 오랫동안 경험치 보니까 결국은 덫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덫에.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예. 네. 우리는 한 번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사를. 예. 오랫동안 여기서 투자로 썰바비 하려고 그러면. 예.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 그건 400년 역사, 200년 역사, 100년 역사, 10년 역사를 봐도 어떤 그 트렌드를 타가지고 확 사가지고 10% 20% 먹고 빠지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투자 스타일로서는. 네. 요새 말하는 거 소위 지속 가능한 뭐 기업들. 예.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는 없다는 거죠. 신화 같은 거죠. 예, 신화죠. 예. 우주에는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자선책이 뭐냐. 이게 조금씩 먹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두세 배 더 먹는 투자.
투자 방법 뭐 없나. 그러면서 좀 비교적 잠을 좀 편히 잘 수 있는. 이제 그렇게들 생각한 게 결국은 이제 뭐 기업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뭐 실수 좀 덜하고 가치 투자를 하라고 뭐 아무리 기업 분석한다고 뭐 잘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따져본다면 우리가 지금 야구 타자 중에서 세계 최고 베스트가 뭐 4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식 10개 골라서 4개 맞았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애널리스트 중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제가 밑에 직원들 보고 3할 대를 요구했습니다. 3할 대에서 한 2루타 이상 좀 치워주고 네. 볼 4개, 4, 5개는 그냥 범타. 네. 코스피와 비슷하게 가는 거. 네. 또 도저히 꼭 까먹어요. 네. 스라우도 당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할 대에서 벌어가지고 네. 코스피 한타, 5개는 코스피처럼 똑같이 가고 네. 아직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거 두세 개를 벌충하고 벌충하면 겨우 이제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은 한계겠고 사실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이제 특히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그럼 수수료 떼고 나서 우리가 코스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왜 대부분 투자가들 자기가 코스피 이상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가치 투자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2009년 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가치주라는 게 성장주에 비해서 월등히 언더퍼포먼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요. 그 S&P 500 지수를 연중 매년 20% 이상 언더퍼포먼스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가치 투자란 말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빅테크에 진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현존하는 투자자 중에 가치 투자의 태두, 아버지, 현인, 워런 버핏이잖아요. 아, 지금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애플이란 말이에요. 애플이죠. 그리고 또 시총 1입니다. 맞습니다. PR이 몇 배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예. 예. 그런 상황을 목도하다 보니까 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만 일종의 가치 투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워런 버핏도 애플을 포트폴리오 1등으로 갖고 있는 판에 거기다가 아마존도 샀다는데 그게 너무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 고평가인지 아닌지는 뭐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워런 버핏도 88세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 근데 나이에 따르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면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50년간 금을 사면 바보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금 투자하는 건 아니다. 아, 금광 회사를 샀죠. 예. 그런데 예. 그 사람이 또 금을 또 샀어요. 최근에. 예. 금년 들어서 금 투자를 늘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사고 특히 애플은 뭐 제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금년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금융 위기 이후에 철도 회사하고 그렇죠. 석탄 회사를 왕창 샀어요. 많이 샀죠. 그래도 자기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이 최고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근데 결국 그 아마 지금 뭐 거의 말아먹었을 거예요. 말아먹었을 거예요. 보람 안 하죠. 보람 맞아요. 보람. 예.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뭐 했다고 해서 꼭 뭐 그게 뭐 신주단지 무엇이 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고 예. 투자는 뭐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불확실성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게 나침판이거든요. 나침판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항해 시대가 열렸겠습니까? 동서남북을 그래도 알고 갔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투자의 시대에서 우리가 믿을 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뭐 성장률, 뭐 세전 이익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저는 네. 이제 기업의 이익, ROE라든가 자기 equity, shareholders equity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이런 게 그래도 기본이 그것밖에 믿을 게 없다. 이 대항해 시대에. 그래야지만 그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그래도. 목표 지점에 무사히 기항할 수 있다. 있다. 물론 이제 진북과 정북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가 나침반 수정은 하지만 항해 지도를 수정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바람대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겠다. 라고 하면은 바람 따라 도스를 띄웠다가는 보스턴 가고 싶은 사람이 리오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오 가면 뭐 미인들도 많고 좋은데 저기 그 대항해 시대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도 참 식인종들로 우글우글하는 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서양애들 영국의 영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사우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황당하게 빠졌다. 예. 사우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서쪽으로 가야 되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서풍을 타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1년간 투자하면서 뭐 계속 꼴찌할 때도 많았거든요. 저희들의 성적이. 그렇죠. 그렇겠죠. 꼴찌할 때도 많고 1등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더더욱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두더지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고 지금 2,400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원전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고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S&P 500 지수보다 위에 올라간 종목이 6% 정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70% 가까이가 S&P 500 지난 10년 동안 S&P 500 언더퍼폼이에요. 20% 밑으로 언더퍼폼 되어 있어요. 왜냐면 뭐 빅테크들 이런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다 잡아먹어버렸으니까. 그거 걔들이 시총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네. 그게 시총을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 주식 투자 자금이 다 글로 몰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빈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빅5 and 아들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장주 우리가 몇 개 아주 잘 나가는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뭐 코스피와 상관없이 네. 뭐 1,500, 1,600, 심지어 한 1,200, 1,300에 가 있는 종목들도 많죠. 그게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도 양극화 뭐 다 양극화인데 네. 이 양극화 현상은 물론 뭐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면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잣대가 있어야 된다.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뒤, 5년 뒤에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3년 뒤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 수 있다는 게 좀 확실히 한 70%는 된다. 그래서 난 이제 투자 웨이팅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데 글쎄 저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네.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오래 하셨고 어떻게 보면 모든 커리어의 제일 긴 기간을 자산운용업을 하셨는데 가치투자의 위기와 동시에 펀드 비즈니스의 위기라고 해요. 네,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로 표상되는 이 개인 투자들의 직접 투자 시장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스캔들 또 사고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아까 수수료 말씀도 하셨습니다. 워낙 저금리에 그 운용보수를 어떻게 내란 얘기냐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고 또 합리적으로 네.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간접 투자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펀드 투자 시에 네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현업에 계실 때 꾸준히 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말씀을 지금의 세태와 좀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 펀드라는 게 과연 유의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많이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 초저금리 시대에 네. 수수료가 연 한 2% 가까운 그렇죠. 이 펀드는 진짜 이건 고비율이죠. 2%씩 가만히 있어도 2%씩 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그게 가장 치명적인 하나 결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운용회사의 운용력들이 계속 시장을 비팅할 수 있는 10년이지 30년 많은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돌아보니까. 네. 아, 이건 어찌만 우리가 행운의 쪽지마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코스피 정도도 겨우겨우 따라갈 수밖에 장기로 갈수록 코스피를 아웃퍼폼 한다는 건 정말 상위 1% 정도의 대단한 네. 펀드 매니저들이 했을 때 이야기고 나머지는 코스피를 능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적이 이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펀드 시장도 정말 1% 외에는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를 운용하시 운용 펀드라는 것은 갈수록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런 뭐 이건 매우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큰 네. 추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트리거링의 역할을 했을 뿐 간접 투자가 이 초저금리 시대라는 큰 도도한 흐름에 적응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익히 알기 때문에 예. 거의 지금 인덱스 펀드가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사모펀드 돌아가서 온갖 특이한 자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고. 예, 사고도 물론 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인덱스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예. 고수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고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예. 자꾸 고수익을 찾다 보니까 특이한 자산으로 자꾸 옮겨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또 그것이 또 이제 사고로 이어진다든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 피트 린치가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뭐 내준 수익률이 뭐 만 몇천 프로인데 투자가들 90% 돈을 잃었다고 그 펀드. 아니, 이게 먹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펀드에서. 기준가 높을 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월간 영웅이라는 그 전설적인 투자자도 이게 뭐냐 그러고 집에 가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근데 피트 린치 같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없죠. 예. 뭐 저도 피트 린치의 발 족탈 불급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죠.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수익률을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 있겠느냐. 예. 예, 예. 지금까지 대화 한 시간 정도 하는 가운데 우리 이상진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 또 유쾌한 농담 사이에 그런 원칙들을 저희가 뜨문뜨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무릎을 치는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투자의 원칙을 간결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올드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그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네. 영문자 이름 있는 회사는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좌우지간 업력이 긴 회사를 좋아한다. 예. 업력이 최소한 한 뭐 20년 30년쯤 돼야지 그래도 물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올드한 회사니까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최소한 부도날 확률은 없지 않느냐. 예.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20, 30년 같으면 위기를 벌써 몇 번 겪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쌓였는 회사들.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체 보면은 그렇다 참 우리나라 기업도 참 대단한 게 제조업체의 세전 영업이익률이 7%가 넘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도에 기업 부채 70%예요. 굉장히 건전한 거죠. 굉장히 건전한 한 거죠. 예. 미국은 거의 한 200% 넘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요. 나라 자체가 다 레버리지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보통 한 ROE가 한 10몇 프로 나와요. 14, 15%씩. 예. 그건 레버리지 높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 한국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ROE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꾸 미국은 높은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시금리가 0.8%예요. 네. 그러면 기업에다 돈을 맡기면 그래도 7% 벌어주지 않습니까? 어휴. 평균적으로. 10배, 10배.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왜냐하면 은행에 맡기면 1% 주는데 예. 기업에 맡기니까 그래도 7% 붙여주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그게 네. 배당이라든지 주가로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그 수익률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만. 갭이 있습니다만 예.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배당을 운다 코스피가 2.5%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배당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두 배죠. 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받다가 자기 사는 가격대로 팔고 나와도 2.5% 이자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손해만 안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 사셔서 4, 5% 주는 배당 4, 5% 주는 주식을 사고 3년이나 4년 뒤에 그 가격대로 팔기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분명히 제값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네. 이런 자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네. 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있는 회사는 제가 참 손이 잘 안 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의 영역에 있는 회사만 저는 쳐다보고 있다. 네. 영문 약자를 쓰는
기업을 뭐 다 싫어하시는 아니고 아, 그게 이제 절대 아닙니다. 상징을 하신 네, 거죠. 저는 이제 네. 너무 트렌디한 회사들. 테크가 유행하면 테크 이름자 꼭 집어넣는다든가. 뭐 우선은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좌우지간 영어 이름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요즘에 또 어느 회사 보니까 바이오도 들어가고 테크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바이오와 테크를 같이 회사 이름을 바꿨던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뭐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가라서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만 쳐다봐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대표님이 좋아하는 회사 이름은 이런 거겠네요. 오뚜기, 빙그레. 이런 거는 순한국말에다가 뭐. 아, 뭐 진로 이런 거 좋아했죠. 네. 진로. 좌우지간 국산 이름을 견질하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하기야 뭐 제일 좋은 상호라는 게 예, 서양으로 치면 그 창업자의 이름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뭐 네, 골만삭스도 그렇고. 예, 뭐. 근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네. 그 업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회사들이 오래된 회사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BTS도 네. 방탄소년단의 줄임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BTS가 왜 방탄소년단이 왜 방탄소년단인지 이제 네. 그걸 아시려면요 저희 주말 콘텐츠 중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설명하는 BTS의 서사 시스템이죠 생태계에 대한. 설명인데 저도 참 생경했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아 그럴싸하구나. 아 근데 저는 BTS 노래 참 좋아해요 저는. 대표곡을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 걔들 노래 다 들어봤거든요. 예. BTS 노래.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이너마이트 최근 노래. 아 다이너마이트. 왜냐하면 그냥 아재들이 저를 포함한 아재들이 그냥 좋다고 해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거니 하고 그러는 아니,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하시는. 다이너마이트는 꽤 괜찮은 노래예요. 그건 뭐 영어로 부른 노래지만은 예. 매우 리듬이 쉽고 그죠? 예. 그냥 따라할 수 있는 노래 아니에요? 저도 제 차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딱 입력이 돼 있어서 팟캐스트를 듣지 않으면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고 뭐 어서 뭐 트롯이 그 전국을 다 휩쓸고 있지만 예. 또 한편은 또 BTS 같은 노래가 또 매우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서 모든 게 다 양극화 같아요. 예. 이 노래 음반에서도.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가치 투자자가 미스 트롯이 뜨기 전에 그 트롯이 정말 저평가돼 있었다고. 그렇죠. 한 네. 거의 한 50년간 저평가. 예, 네, 50년 동안 저평가돼 있다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1년 2년 만에 네. 그냥 뭐 시가총액이 뭐 수십 배가 돼버리는 그런 파를 한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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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남진 나오나 뭐 그게 사실은. 외색 그게 왜 외색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동백 아가씨가 왜 외색인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외색이라고 하니까 금지곡 됐고 그걸 부르면 뽕짝이라고 됐고 외색이 되고 딴따라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오던 트롯이 그 트롯인데 그게 이제 소위 그야말로 레퍼토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똑같은데 가수가 바뀌었고 그죠? 네. 가수만 바뀌었을 따름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예.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때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80년대 강남도 강남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도 강남이었고 예. 90년도 강남, 지금도 강남인데 예. 어느 날 투자자들 인식이 바뀌니까 강남이 예. 세 배 내려 올라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하고 배터리가 지금 사실은 미래의 선도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투자가들이 그죠? 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따라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제 엄청난 캐시플로우로 보답을 해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모든 기업도 다 그렇지만 10개가 가면은 분명히 성공할 기업은 수가 적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위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글로벌 팬데믹 환경은 대표님과 저를 포함한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철학자가 어떤 그 인류학자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사실 그건 뭐 말을 위한 말인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우리의 삶도 참 변화를 시키고 그렇죠. 있고 우리의 관계 설정도 큰 변화를 주고 있으나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사실 경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의 환경 그리고 투자의 결정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가 주는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주식 투자에 그리고 투자의 일선에 나서는 특별히 젊은 투자자들에게 이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오랫동안 투자하려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지 거의 이제 저희의 대담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비드19를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지평을 바꾸는 그런 이벤트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블레싱 인 디스가이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을 때 우리가 전기불 나갔다는 흔히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10년 경기 확장 끝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예. 바로 경기가 이렇게 꺼지면서 다시 V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오히려 외부 충격에 오히려 의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한 1~2년 이상 걸리면서 네. 좀 더 이렇게 타기 심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아주 저는 보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산업의 새로운 교체라든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구조조정을 훨씬 더 앞당겨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비드19라는 게 뭐 블레싱이다. 예, 블레싱일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물론 그러한 타격,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타격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러한 타격은 뭐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늘 있어 왔던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이벤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코비드도 몇 년 지나가면 이것도 그렇게 아마 추억을 할 것이다. 저는 타격 그 타격을 입는 업종이라든지 분야는. 사실은 코비드19 전에도 타격을 받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부각이 되고 더 가속도를 갖게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되겠죠. 그런 측면이 네. 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코비드19가 우리나라든 어디든 간에 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고 네. 또 생산성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아웃소싱 문제라든가 이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전 이벤트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또 기업에 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6,700포인트가 빠지지 않았으면은 예. 그야말로 참 동화개미. 저는 동화개미라기보다는 개미 어벤져스라 부르고 싶은데. 개미 어벤져스. 네. 동화 개미는 뭔가 좀 슬픈 이제. 맞아요. 예. 네. 그 이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는. 실패. 예. 보면 실패와. 실패하고 좀 예. 그런 그 왜 누가 그렇게 장면이 비극적인 모르겠, 결말. 예. 비극적인 결말인데 예. 저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번 그래서 저는 개미 어벤져스다. 예. 예. 그리고 보세요. 1,500 빠질 때. 왕창 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6만 원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예. 외국인들이 줄창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4만 원대 개인 투자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신재 투자가들은 옛날 동학군처럼 꽃게 들고 맥심 건 앞에 달려든 사람들이 아니다. 예. 뭐 이분들은 진짜 제가 보면 개미 어벤져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을 또 하시고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정말 많이 해가지고 예.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하고 완전 다른 세대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분들은 확실히 그 투자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매우 우리 그 증권 시장에도 합리성을 빨리 부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일단은 이제 급하게 올라왔지만 이 증권 시장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이제 그 믿음의 영역에서 예. 가치 영역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가 어떻게 가든 그와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주식도 이제는 기지개 펼 때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면이 있고 그 구조조정 기에 부각되는 산업 혹은 업종 혹은 종목들의 유동성 돈이 집중되는 기간 안에 있으나 그만큼 고양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함에 따라서 큰 변혁기의 절정을 지나면 뒤안길에 있는 주식들을 쳐다보게 될 거고 그 주식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어쩌면 2020년 올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만 간절한데 예. 마영수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도 요즘 금관구도 간답니다. 그래서 노도관구 간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뭐 어제 강북구 다 집값 올라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로 따지면요. 아 그럼요. 수익률로 따지면 뭐 절대 금액은 뭐 예. 강남 서초 송파지만 아, 그럼요, 그럼요. 수익률로 따지면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주식들이 강남이라면 뭐 대형 잘 나갔던 주식들이 좋은 회사들이 예 그러면 예. 이제 마영성에 있는 회사들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고 매우 싼 가격이니까 예. 모든 게 다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영성은 이미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죠.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주식도 가성비다 이거죠. 가성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사고 또 위대하지 않는 기업도 싸게 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게 다 차익을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라는 게 매우 유연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 네. 가치 투자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입이 어벤져스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습관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뭐 사회성이 있으니까 네. 저 혼자서 다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라서 그 의미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이상진 대표님께서 재언을 해주시는 개미 어벤져스라는 신조어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느낌이고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웅변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시간 한 15분 넘게 신영자산운용의 전 CEO시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가치투자의 산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상진 대표님과 증권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투자 철학 그리고 지금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어찌 보면 텍스트와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재미있는 한편의 에세이를 읽는 마음으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어떤 그 네트워크나 저의 명함첩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모시면 현장에서 아니 왜 그분을 안 모시냐고 그런 추천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릴레이로 한번 저희 게스트들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그런 꾀가 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대표님께서도 이제 정말 우리 업계에 많은 교분이 있으시고 또 선후배 뭐 동료분들을 현업에 계시든 아니시든 간에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프로TV를 워낙 또 사랑해 주시는 팬분의 한 분이시니까 이 사람 이분 한번 모셔봐라 하는 분 있으면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당장 보액 실명을 좀 그러나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녹화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복수로 한번 추천을 받아서 다음에 모시는 분은 이상진 대표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챙겨야 될 일 많으신데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시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신용자산 운용 전 CEO셨던 이상진 대표님과의 신가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